로맨틱을 주제로 열리는 2018 춘천 연극제가 15일 개막해 23일까지 이어집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개막 공연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초청 공연 등 해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다채로움을 더할 예정입니다. 특히 이번 연극제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춘천시청 신청사에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 100명이 만드는 마당극 형식의 야외 뮤지컬도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입니다. 그 밖에도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 작가인 퀀틴 블레이크전이 열리고 복합 문화공간 명동집과 카페 미스터 부엉이 등 춘천 시내 다섯 곳에서는 각각 다른 곳들을 하나로 연결해 작품을 전시하는 등 새로운 거리 문화 전시 링크전이 진행됩니다.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.